저 실력 안 그래도 안 좋은데 오늘 슬럼프까지 와서 문제 좀 고치기 위해 강의 좀 받고 싶습니다. 부탁드려도 될까요? 유튜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유태봉입니다. 예. 오랜만에 그 강의가 들어와가지고 제가 지금 그 강의를 한번 해볼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슈챔을 찍고 시청자 입장에서 배우고 싶은 입장에서 가장 이해가 빨리 되도록 제가 가장 설명을 좀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강의 고고 아스. 자, 일단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잘하는 편 같아. 잘하는 편인데 왜 계속 한계가 오냐. 최고 티어가 첼 2신 것 같은데 왜 내가 더 이상 첼 2까지밖에 안 올라가고 왜 여기서 한계가 오냐. 그거는 딱 템포입니다. 템포 보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지금 이 마리오 형님 같은 경우에는 좋은 습관이 뭐냐면 논스톱으로 빵빵빵 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근데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야. 경기장을 좀 크게 써야 되는데 선수들이 좁게 서 있다 보니까 주고 이렇게 풀어나오는 거는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설명드린 게 이런 템포의 공격을 가끔 내가 섞어주잖아? 그러면은 상대가 혼란이 와. 근데 지금 내가 보니까 플레이 자체가 계속 이런 식이야. 계속 같은 템포야. 그리고 수비를 기본적으로 못하지는 않는 것 같아. 근데 성격이 약간 급한 편인지는 모르겠으나 잘 되고 있는 수비에 초를 쳐. 여기서 드사이 예측 수비하죠. 보셨나요? 드사이 예측 수비. 여기까지 잘 지켰어. 그러면은 이 친구가 이쪽 각을 못 주게 내가 여기를 막고 있어야 돼. 왜? 여기에 수비가 잘 잡고 있으니까. 근데 이 형님 열어줍니다. 옆에 있는 친구를 멘투를 잘 하고 있는데 내가 저기 예측을 하고 있어. 열어줘 길을. 이런 것 때문에 챌린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한계가 온다. 잘 밀어냈잖아. 그럼 포백 라인 잡게 잘 해야지. 근데 발락 여기 있는데 Q를 또 누르고 있고 어? 카이세도 잡으니까 또 Q 누르고 있고 발락 다리 뽑고 카이세도 잡으니까 또 쿼드라도 여기 있는 풀백 친구가 또 어? 이 친구가 나를 부르네. 또 쿼드라도 잘 있는 친구 이쪽으로 불러내고 있고 이런 수비가 안 된다라는 거야. 이런 수비. 이럴 때 당황하지 않고 내 커서 잘 지키고 우리 수비 라인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부터 해야 돼. 확인. 이거를 고쳐야 티어가 올라가요. 전 이게 엄청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하나, 둘, 셋. 이거 봐봐. 이 상대가 수비를 못해서 그렇지 이거 얼마나 진짜 이걸 이런 표현 해도 서운할 수 있으나 공격이 무지성이야. 무지성. 여러분들 이렇게 날려먹나? 이거는 반드시 득점을 해야 되는 장면이야. 이 친구 뛰어가지? 그럼 이 친구가 붙을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치고 가다가 봐봐. 서있지? 불렀네 또? QS를 눌렀는데 또 뭔가 뭘 불렀어. 뭘 눌렀나봐 또. 그럼 얘 보내줘야지. Q로. 그냥 줘버려. 그리고 QS를 눌렀어. 이거 너무 무지성 아니야? 이거 어떻게 하려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사이드로 넓혀줘야지. 그래야 이 친구도 따라가고 벌어질 거 아니야, 공간이. 그럼 이 친구가 만약에 이쪽으로 갔다고 쳐봐. 얘 따라갈 거 아니야. 그럼 난 이 공간이 남는 거야. 이 공간으로 또 치고 가는 거야. 그리고 얘가 붙어? 이 친구가 여기서 잡았다. 이럴 때 주고 QS를 누른 거지. 이때 사이드 벌어졌을 때. 그러면은 이 공간이 또 남는 공간 아니야. 내가 미드필드 진이 잡았을 때 공격수들을 넓게 포진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수비가 물러요. 다리를 존나 뻗습니다. 보세요. 응. 다리 한번 뻗었고. 응. 다리 뻗고. 내가 다리를 뻗어서 통과가 되면은 그 친구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 수비 지금 몇 명입니까? 이 공 있는데 6명이 옹기종기 모여있고 상대는 지금 뒤로 나오지 않는 이상 앞으로 가려면 이 2명 갖고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여기서 다리를 뻗어서 통과가 돼. 내 앞에 공이 있어야 딱 다리를 뻗고 어? 다리를 뻗고 하지. 공이 저기 있는데 응. 공이 저기 있는데 응. 이걸 왜 하고 있냐고. 이걸 왜 하고 있냐고. 이거를 일단 다리 뻗는 것부터 고치시고 휴 누르는 습관만 좀 고쳐보세요.
형님이 좀 여유가 있으면 얼마나 좋냐. 봐봐. 커팅 잘했어. 나왔어. 나왔네. 보세요. 리턴 잘 냈네. QS 잘 눌렀어. W를 눌러가지고 여기에 수루 패스를 말도 안 되게 뭐 컴퓨터 패스 같이 쫙 넣어주면은 굴리트가 침투하고 있으니까 그냥 예쁘게 들어온 패스를 그냥 갖다가 그냥 팍 가져가갖고 골 넣고 싶어서 패스한 건가요? 상대한테 공을 준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우리 공격수 숫자 두 명밖에 없어. 뒤에 이 친구 들어오면 주던지, 이 친구 사이드로 열어주던지, 이 친구 주던지. 위에 공간도 비었고 아래 뒤에 공간도 비었으니 나의 동료들이 나를 빨리 도와주게끔 기다려줘야지. 좀 릴렉스해야 돼, 릴렉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특징 뭐냐, 기복이 존나 심해. 잘될 때는 한없이 잘돼, 안될 때는 존나 못해. 씨불에 막 나가갖고 다리 뻗고. 잘될 때는 이런 것도 기다리고 안 줬을 거야. 뒤에 주고 빵빵빵 나왔을 거야. 이때 내가 딱 나와. 봐봐 얼마나 좋아. 돌고 이거 얼마나 좋냐. 이게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 이거를 적어놨어, 칭찬을 해주려고. 이렇게 템포를 맞춰야 된다니까. 사이드 쭉 나왔어. 이 친구 Q 보내줘. 수비 무르지. 얘 따라가. 커서 잡고 오니까 뒤로 물러. 걸으니까 어때? 이것도 패스 잘못했는데. 이렇게 여유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돼. 뒤에 주고 다시 주면 다시 밑에 주고 얘 주고 다시 리턴 내고 사이드 줘도 되고. 봐, Q 누르니까 상대 수비 벌어지고. 이렇게 플레이해야 돼, 이렇게. 얼마나 좋아, 이렇게 하니까. 공간이 나잖아, 이렇게 슈팅 찬스가. 이렇게 하니까. 주고, 주고. 굴리트 QS 눌러주니까 수비 무르고. 토레스 잡아야 되니까 무르고. 그니까 공간 나, 안 나.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만 하면은 이런 찬스가 얼마나 많이 나겠어. 이러니까 득점이 난 거야. 제가 여러분들 강의를 진행하면서 화딱지가 너무나서 화낸 장면이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저는 열정을 다해 이 마리오 형님이 티어가 반드시 올라가고, 보시는 여러분들도 이분 나랑 똑같이 하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충분히 있었을 텐데, 왜 챌린저 티어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지를 보여주는 교과서 같은 플레이를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장면만 고쳐도 아니 그냥 챌린저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그냥 슈첼 찍을 수 있어요. 슈첼 챔스 안 될 때 저는 이 영상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과서를. 아무튼 행복 피파 하시고, 티어가 나날이 상승하는 그런 피파 유저, FC 온라인 유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들. 빠윙.